추석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불청객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문제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다시 황사가 유입됩니다. 따라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점차 짙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밤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 19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내내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본격적으로 모래먼지가 날아듭니다. 공기질이 매우 탁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6도, 대구 역시 6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원주 14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